페이스 다운에서요, 삼각근을 합니다. 삼각근을 그 마사지 하는데, 삼각근은 앞에 쇄골에 있기 때문에 앞쪽 가슴에도 근육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옆쪽 팔 쪽으로도 있고, 또 뒤로는 흉배 쪽으로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근육은 앞에도 있고, 옆에도 있고, 뒤에도 있습니다. 앞에서 운동이 일어나면 뒤에서 저항을 하고, 뒤쪽으로 이제 주동이 일어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저항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그 운동력이 다변화되어 있어요. 팔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킬 때 어떤 각도에서든지 이 근육은 작동을 합니다. 자, 페이스 다운에서 이렇게 팔을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납니다. 전 삼각근이죠. 자, 회전을 주게 되게 되면은 요 기시부하고 정지부 쪽이 많이 늘어나겠죠. 이렇게 앞쪽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바디워크를 하고요. 뒤쪽은 이렇게 오픈을 시키게 되면 이 후삼각근이 이렇게 이완됩니다. 뒤쪽은 크림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. 크림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 되는데 밑에 이제 보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압을 주게 되면 앞쪽에 이제 대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면에 가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.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압을 주게 되면 쿠션업으로 해야 되죠. 그렇죠? 그 공간만큼 모멘텀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보조물을 좀 끼워주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뒤쪽에서는 후삼각근을 마사지를 해주시고요. 각은 이렇게 외전각을 조금씩 주시면서 하시면은 좀더 유기적으로 마사지를 할수 있습니다. 자, 한 30도 각도에서부터 합니다. 자, 이렇게 팔로 하게 되면, 손으로 하게 되면, 여기 손목에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카팔터널 신드롬이라고 여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직업을 오랫동안 사랑하시면서 하시려면 이제 본인 자신이 이렇게 외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수장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전환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자, 이때 전환을 할때 팔의 각도를 30도에서 150도까지 움직이면서 하시게 되면, 이 자체에서 이완도 되고, 마사지 하면서 이완도 시켜서, 부가가치적 효과가 더 많이 커요. 자, 30도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. 자, 천천히 해주세요. 이쪽에는 이제 교감신경이 나오게 되는데, 자율신경이 나오게 되는데, 이 자율신경이 이제 이렇게 눌리게 되면,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병도 생깁니다. 이게 이제 자기가 잘 몰라요, 느낌이. 그냥 어깨가 아프고 저리고 특별한 일도 없이 아프고 저리고 차갑고 뜨겁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. 그 원인을 알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감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근막 통증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죠, 대부분이. 자기가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나?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자율신경이 실조되게 되면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근막 통증하고 다른 또 다른 이 병증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어깨가 맥이 없고 뭐 뭐라 그럴까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럴까 그런데 이제 그 아픈 건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런 것 때문에 마사지를 할 때는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. 자, 그래서 30도에서 약 150도 각도로 회전을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, 후부는 그렇게 하시고, 전부는 다시 들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. 스트레칭은 이렇게 뒤로 신전을 시키면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.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내회전을 시키세요. 이렇게 되게 되면 앞쪽, 제일 앞쪽에, 그 쇄골 쪽에 앞쪽 섬유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중부 쪽, 전부하고 이제 중부가 늘어나고요. 이렇게 하게 되면 앞쪽 전부 섬유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후부 섬유도 늘어나게 되는데 후부 섬유는 이제 늘려놓고 합니다. 이렇게 늘려놓고 마사지를 하는데 이왕 마사지 하는 김에 이 섬유가 굉장히 다양하니까요. 그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마찰을 주게 되면은 근 섬유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늘어나게 돼요.